자, 서수에는 유한소수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져 있죠. 무한소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순환되는 무한소수, 즉 순환소수라 그러죠. 이걸 순환소수라 그러고, 두 번째는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. 무한소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순환소수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유리수라 그러죠. 유리수,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,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거는 무리수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무한소수라고 해서 무리수 그러면 안 돼요. 이 유한소수는 유리수 해도 되겠지만 무한소수에서는 무리수라 그러면 안 돼요. 무한소수에는 유리수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. 그럼 유한소수는 당연히 유자니까 유리수다. 이거는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.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,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소수도 있죠. 이 무한소수 중에서.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.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,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 그래요. 유리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. 정수가 아닌 유리수. 그러니까 분수는 유한소수, 유한소수 또는 순환하는 순환소수, 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죠. 유리수는. 그래서 D도 맞습니다. 그래서 AD가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.